다음은요, 랩과 보컬, 댄스, 피지컬, 비주얼까지,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모두 다 잘하는 승현군입니다! 조결남의 조합이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 저희가 이제 조남결이라고 해서 네. 벌써 유닛이에요? 이제 네. 불러주시는데 저희가 약간 좀 진짜 친형제 같고 되게 텐션이 좋기로 유명해가지고 아 텐션 자세가 좀 굉장히 높아요? 나팔 부는 소리 한번 들려줄 수 있나요? 우와, 다시 한 번요. 내가 한 거 아니야? 여기서 하는 거 같은데. 리신 거 시작. 아, 잘한다. 개인기 진짜 잘하시네요. 그래서 하이 텐션이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텐션을 좀 높여서 함께하는 텐션 댄스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텐션까지 가는지 하이 텐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현, 도현, 한결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자, 음악 준비됐죠? 음악도 좀 하이로 좀. 자, 음악 주세요. 아, 움직여. 아, 이제 처음이니까 텐션을 조금. 예. 그렇지, 처음이니까. 그래서 처음이니까. 자, 다음 한결 갑니다. 살짝 끌어올려. 야, 많이 끌어올렸어. 와. 야, 제대로 끌어올렸다. 도현이 어떻게? 도현이 어떻게? 도현이. 자, 도현이 갑니다. 자, 좀 더 끌어올려야 돼, 도현. 가자, 승현이 형, 가자! 자, 승현! 와! 오! 야, 이거 이 정도로! 자, 한결 갑니다! 한결! 오! 자, 한결! 오! 자, 한결! 끌어올립니다! 승현아, 가자! 자, 1위 승현, 2위 도현, 3위 한결! 아, 조남결 그대로네. 조남결은 요 순서대로네요, 텐션이. 요 순서대로예요. 사실 지금 약간 발목 부상으로 지금 막 몸이 막 꿈틀꿈틀하는데 어때 우리 멤버들 춤추는 모습 보셨는데? 아, 역시 승현이 형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아까 바지도 살짝 힙하더라고요. 약간 파란색이 좀 보이긴 했는데 파란색이 약간 속바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영어가 써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멋진 모습. 영어로 BYC라고 써있어서 요즘 아닙니다. 좀... SBW였어요. 뭐죠? 쌍방울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저희 회사 태신아 회장님께서 광고를 하셨었고. 아, 맞아. 예전에 광고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멋진 속옷 광고가 들어온다면 가능합니까?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아니, 자신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아니, 자신. 아, 누구나 여기 뭐 자신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죄송합니다. 자신 있죠. 네. 다음은 미니군에게 입덕당할 차례입니다. 미니군은 이번에 금발로 탈색을 했어요. 이미지 변신을 제대로 하셨는데 약간 좀 금발로 탈색하니까 이국적인 느낌도 있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컬러 좀 욕심나는 컬러 있어요? 저는 빨간색 해보고 싶습니다. 빨간색? 앞에 보세요. 저희가 넣어드릴게요. 잘 어울린다. 그럼 한쪽 빨간색, 한쪽 노란색 어때요? 아, 반반으로요? 그럼 빨간색에 검정색 점 어때요? 수박으로. 네. 아, 좋아요. 오케이,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수박! 우리는 약간 워터멜론으로 갔는데 무당벌레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용왕군의 개인기 발굴 시간입니다. 머글미 뿜뿜에서 김머글이란 별명.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네. 사실 제가 머글 그게 뭔지 몰랐어요. 어, 머글미가? 네. 이제 팬분들께서 그렇게 지어주셔서 찾아봤더니 되게 네. 뭐라 해야 좀 하찮다 해야 되나 사람이 그래서 좀 머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매력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제 운동을 하고 좀 연습 기간이 좀 짧아서 좀 속세에 물들 시간이 좀 없었다. 네, 사실 제가 운동을 오래 해가지고 뭐 시킬 때마다 항상 발을 차거든요. 네. 운동을 좀 오래 해서. 네. 그래가지고 다른 개인기를 좀 찾고 싶은데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좀 어색할 때는 하트 3종 세트가 요게 좋아요. 그래서 하트 좀 잘하는 멤버 누군가요? 좀 알려줘요 멤버들끼리. 동표가. 예. 동표가. 아, 동표가 동쪽에서 자리를 잡다. 크게 자리를 잡다. 지금도 지금 동쪽에 좀 앉아 있는데 동표가 조금 그러면 좀 3종 세트로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자, 하이 큐. 아, 큐하트. 자, 깨물하트. 갈게요. 네, 오세요. 아예 안 되시는 거예요. 아. 하나, 둘, 셋. 오! 이거예요! 이거예요! 우와. 동평은 정면으로 배웠어요. 아, 네. 충분히 봤죠? 네. 자, 먼저 추하트부터. 레디! 그러면 좀 이렇게 우리가 상큼한 음악을 좀 틀어드릴게요. 네. 네. 예, 예, 예. 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추하트! 하나, 둘, 셋! 추하트! 오! 자, 깨물하트! 아! 자, 맞아, 도도하트! 자, 마지막에 윙크! 오! 야. 됐어! 예, 요거 하시면 돼요, 이제. 네. 예, 저 발차기 그만하시고. 네. 이제 이거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머글이 아니고 하트 김으로, 김하트로. 아, 김하트로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이돌리그 엑소왕과 함께 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안무와 춤, 그 다음에 개인기까지 다 만나봤는데 어때요? 오늘 함께 했는데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너무 재밌게 한 것 같고 이렇게 선배님이랑 이렇게 하니까 그냥 너무 재밌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많은 걸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돌리그에 와서 저희 11명 다 재밌게 즐기다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재밌었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한 아이돌리그 마지막 무대로 우리 엄청난 선물을 또 준비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어떤 선물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타이틀곡이 플래시잖아요. 아, 플래시. 네, 저희가 이 무대에서 오늘 플래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무대 플래시 만나보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네! 고맙습니다! 와, 아이고, 쌍방울이요? 아, 미치겠다. 장혁은? 네. 장혁이었는데 왜 헷갈려하는 거야? 네. 네, 나 알아듣겠네. 저기는 세비 있는데. 와우. 또야. 부름. 눈을 감고. 자, 어디 잠시만, 이거 쌍꺼풀 어떻게 껴요? 자, 하나, 둘. 앞에 보세요. 이거야! 이렇게 활동해요! 저도 그. 이 여러 개, 이거 많이 끼는 걸로 대결하죠. 나 아이돌, 라디오. 나 아이돌, 라디오. 나 아이돌, 라디오. 하이패션, 렛츠고!